하이 여러분들, 그럼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요, 저번 영상에 올렸었던 바로 설기 있죠. 제가 구출해 왔는데 사정상 키우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분양 공고를 했는데, 많은 분들이,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던 이제 부산의 한 가족분들에게 분양을 하게 되었고,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인데, 우선은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너무 이쁘기도 하고 가족같은 설기를 제가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분양을 하러 오신 영상도 찍고, 그리고 분양이 되어서 부산에서 적응해서 지금 고양이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도 촬영을 해서 받았는데, 우선은 설기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영상을 촬영한 거고요.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님. 설기 이빨 보자. 앞니빨은 별로 안 났어. 오. 이둘이가 엄청 잘 노네. 설기 내일이면 갈 텐데. 설기야. 설기야. 설기 왜 왔어? 설기. 왜 내일 간다고. 간다고. 잡았다. 자, 그리고 이불 속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. 한 마리 들어오면은 또 한 마리 들어오고. 뭐 그렇게 신기해서 꼼짝꼼짝 뛰니? 자, 여러분, 설기가 이제 좋은 주인을 찾았어요.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약 일주일 정도 함께 하다가 아마 갈 것 같아요. 근데 설기는 이제 부산에 사는 이제 가족분들에게 갈 거예요. 그래서 뭐 그 남편분도 그리고 자녀분들도 다 엄청 원하고 있고, 지금 유기묘도 이제 벌써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용품이나 환경 같은 거, 그리고 집에서 이제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. 설기 야옹 해봐. 설기, 설기야. 강아지들도 출근했다가 왔는데, 이제 설기랑 좀 약간 친하게 지내고 있고, 설기도 강아지 친구들이랑도 항상 잘 붙어서 잘 자고 그래요. 노는 거는 혼자 잘 놀고, 잘 때 항상 여기 베개가 커서 제가 여기 베고 자면 설기가 여기서 자고 왔다 갔다 합니다. 좀 강아지들이랑도 친화력이 좋아서 그냥 누워봐. 아무튼 그러고, 혹시나 여러분들이 소식 마지막으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,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도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했는데, 사정상 키우기도 좀 힘들고요.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저는 괜찮아요.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. 설기, 지금 설기가 지금 계속 놀았어요. 제가 장난감으로 거의 30분 넘게 놀아줬더니 얘가 지금 조금, 뭐라 해야 되지? 잘 준비한다고 해야 되나? 나름대로 똥 싸고 밥 먹고 놀고 지금 힘 빠진 상태예요. 지금 배에 밥이 가득 차가지고. 그래, 너네 그러고 자라. 저도 자고, 이제 마지막 남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설기랑 마지막 추억을 쌓아볼게요. 슬프네. 제 생각에는 고나랑 설기랑 지내도 잘 지낼 것 같긴 해요. 지금 벌써 뭐 개냥이라고 해야 되나? 고나 100원에 팔러 가자. 옛날에 자주 하던 거예요. 제가 고나한테 고나 팔러 가자 이러면은 고나가 맨날 으르렁대고 하는데, 고나 팔러 갈게요. 고나 팔러 가자. 고나 팔러 가자. 안 하네? 이 팔러 가자라는 뜻을 알았었는데. 미안해. 아무튼 제가 귀여워서 하는 얘긴데, 저만의 애정 표현이라니까 너무 귀여워. 설기도 팔러 가자.
아 참고로 또 이 얘기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돈을 1원을 또 받지 않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설기가 저 맞는 것도 운명이고 진짜 좋은 주인을 찾아드린 것 같아요. 전화도 하고 했는데 가족분들 모두가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하악질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 친합니다. 설기야, 일로 와봐. 호로로로로로, 옳지, 잘한다. 건아야, 방해하지 마. 괜히 재밌어 보이니까. 이것도 장난감. 1,000원에 주고 산 건데, 아주 좋아요. 아이고. 아이고, 괜찮아? 건아야, 미안해. 자, 날이 밝았습니다. 지금 여기 고나 있었어요. 고나가 있고 설기가 있고 되게 와 자는데 너무 막 너무 괴롭혀요 저를. 설기야 등도 긁고 막 밟고 다니고 얼굴 밟고 그냥 가더라고요 설기가. 제 생각에는 제가 설기 아래인 것 같아요. 서열상 설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고나 좀 보자. 고나야 폭군입니다. 폭군. 근데 막 물거나 그러진 않고 엄청 살살 물고 핫하고. 아이고 아이고 고나 왔었어. 설기야 하지 말래. 자 여러분 이제 설기가 이제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. 부산에서 오셨잖아요. 네 부산에서 왔어요. 아이고 설기야 부산에 가서 잘 살자. 아침까지 계속 놀다가 네. 딱 자려고 할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, 졸릴 거예요 아마. 설기 잘 자겠다. 설기야 잘 살아. 아마 예방접종만 하시면 될 거예요. 아, 그래도 월요일날 바로 가서 하려고. 아 진짜요? 네. 아, 가서 설기 조금 적응하면은 네네. 조금만 찍어줄 수 있어요. 네 안 그래도 네. 나중에 설기 지내는 모습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네. 안 돼. 설기. 집에 가시면 연락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슬퍼요. 진짜로. 미치겠다. 설기 온 지 둘째 날, 설기가 제 옆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. 아이고, 귀여워. 나루야. 설기야, 아이고 잘 먹네. 설기가 저희 집에 온 지 3일째 되고 오늘 1차 접종을 했어요. 설기 몸무게는 1200g이고 살도 조금 찌고 많이 컸어요. 설기야, 빠빠이 해줘, 빠빠이. 설기야, 설기야. 설기야, 설기야, 일로 와. 설기가 온 지 오늘 4일째 아침입니다. 설기가 이제 큰 양이더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.